청담동 동양파라곤 펜트하우스입니다. 준공연도는 2010년 준공이고요. 룸 4개에 욕실 3개의 구조입니다. 먼저 거실 공간입니다. 네, 앞쪽으로 이제 효성 101이라는 고급 빌라가 들어와 있고요. 네, 앞쪽으로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앞쪽 방면으로 향은 이제 정남향이고요. 길게 테라스가 있고요. 이렇게 오픈형 복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다이닝 공간이고요. 뒤쪽으로도 이제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이제 한강 뷰가 나오고요. 이쪽은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밀레 제품과 바이킹 제품으로 뭐 커피포트, 빌트인 냉장고, 그 다음에 오븐,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가스쿡톱 같은 기본적인 옵션 다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한번 주방 쪽 이제 가전을 손보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냄새나는 음식을 하시는 보조 주방입니다. 이 자리는 이제 세탁기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네,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을 기준으로 이제 마스터 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이 침실 공간이고요. 정면으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마스터 욕실이고요. 네, 세면대와 수납 공간, 그다음에 창문 안쪽으로 넓은 욕조와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룸이 한 개 더 있는데,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고, 앞쪽으로 테라스까지 보이는 룸입니다. 이쪽은 이제 손님분들 사용하시는 게스트 욕실입니다. 샤워실은 따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작은 욕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들어오면 좌측과 우측으로 이제 룸이 있고요. 네, 붙박이장과 쪽으로 작은 테라스. 그 다음에 이쪽은 2층 공용 욕실입니다.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용 평수는 크진 않지만 이렇게 오픈형 복층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실제로 보면 아주 좋습니다. 침구도 매우 높고요. 인테리어만 조금 보신다면 아주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2층 테라스 공간이고요. 뭐 바베큐 파티 할 정도의 아주 넓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2층 마지막 서브룸이. 요 룸까지 해서 총 룸 4개, 욕실 3개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방마다 북박이장이 있고 테라스가 또 있어서 테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청담동 동양파라곤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